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2500대까지 위협을 하던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의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박스권 하단 전략 매수 관점 접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상황이 더 호전이 돼서 결론부터 말씀, 제가 원래 결론부터 말씀드린 걸 좋아합니다. 미국은 일단 고점을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보는 시황 뷰로는, 아, 미국은 고점을 한번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우리가 그보다 못하긴 하나, 막 도망가야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막 주식시장이 조금 이상한 위기설 맨날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장이 조금만 빠진다 싶으니까 또 뭐 위기설이니 뭐 종말론적인 시황들이 또 막 튀어나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장세가 이해가 되고 무슨 주식을 거래해야 되는지도 구분이 돼요. 자, 경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골디락스 얘기 나오면 조심하시라 그랬죠. 골디락스 얘기 나오면 오히려 팔아야 된다. 지난번 이번에도 골디락스 얘기 나올 때 아니다. 저는 조정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통화 정책은 과도기예요. 과도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금융시장이 큰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글로벌 경기 그리고 우리 시장의 투자 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리가 상단 5.5예요.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그 기준금리 상단 5.5입니다.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CPI가 지금 3.4 나왔나요? 3%대죠. CPI 3%대. 이번에 오늘 나오는 PC도 뭐 3.3 정도 예상합니다. 어때요? 이게 CPI가 가격이고 이게 비용이에요. 가격보다 비용이 높죠. 네, 가격보다 비용이 높죠. 긴축이에요. 긴축.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넘어서 이제 긴축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CPI가 금리보다 높았잖아요. 이제 금리보다 내려왔어요. CPI가.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인 정책 금리가 완전히 긴축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유지를 하면 경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경기가 부러지면 CPI가 더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목표 금리 2%,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고금리 장기화. 고금리 장기화.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죠. 성장률이 떨어져요. 여기 지금 시장에 답이 다 있어요. 여기 시장에 답이 다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엊그제, 그러니까 이틀 전 미국 시장이 급등했잖아요. 그때 왜 급등했느냐? 졸트,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훅 들었어요. 구인은 뭡니까?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그 구인권이 많으면 구직자 입장에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죠. 다시 말해서 구인권이 많으면 임금이 상승해요. 그래서 구인권 수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 하락 예상하면서 인플레이션 떨어진다, 금리 떨어지고 빅테크주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봐왔던 프레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뉴스를 시장이 좋게 반영하는, 그러니까 배드뉴스 이제 굳힌 상황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과도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긴축 중단과 완화 시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이게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다 그럼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긴축이 중단된다라는 것은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얘기고, 그죠? 경기가 더 나빠져야지 피봇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앞으로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기로. 원래는 막 리세션 작년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걱정을 했다가 이게 말이 살짝씩 바뀌어왔죠. 마일드 리세션이다 했다가 지금은 노 리세션이다 했다가 갑자기 골디락스다. 뭔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상황이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낮은데 비용은 높아요. 그리고 지금 고용이 타이트해진다라는 것은 경기 물론 실질적인 경기 침체는 구인수가 주는 게 아니라 실업수가 늘어났을 때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경기가 꺾이고 가격이 꺾이면 인플레이션 꺾이고 그러면 이제 피봇 완화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중고금리 상황에서 예전처럼 뭐 제로금리로 가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테고 제가 볼 때 채권 가격이나 자산시장이 5%대 중반의 금리를 과연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버틸 거냐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가다가 실제로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그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이 뭔가 약간씩 흔들린다. 뭐 SBB 사태 때와 유사한 이런 고금리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부각이 되면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완화로 갈 거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올 하반기와 내년도로 넘어가는 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필요한 이유는 미국의 대선이 내년 연말에 있어요. 미국 대선이 내년 연말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면은 이게 뭐 연준이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절대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도 최소한 내년도 미국 그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했을 때는 경기가 이 충격을 혹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정을 지나서 완화 국면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구조로는 올 지금 9월 이제 들어가잖아요. 요 9월, 10월 요 가을장이 원래 별로 잘 안 좋아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이 가을장이 좋았던 경험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충 돌아가나 보니까 뭐 올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 가을장이 좀 약간 좀 차갑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가을장이 좀 뜨겁다 싶으면은 거의 흥분할 게 아니라 살짝 한수 접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제가 큰 흐름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 상황 중에 미국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인 건수의 급감으로 인해서 다시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런 긴축 중단 기대감이 들어온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때 이 다이버전스다 여러 데이터들이 다이버전스 나왔기 때문에 여기 조정을 저는 예상합니다 하면서 그때 제가 무슨 그림을 그때 그렸었냐면 여기서 이게 지금 미국 나스닥 종합인데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바닥
바닥권이 형성이 이 자리에서 됐다고 보고 있고요. 1, 2, 그리고 3, 4, 5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A, B, C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한번 나가 이게 파동 이론을 여러분들께 뭐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대체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오파동은 하나의 국면이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포지션 진입하거나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시작된 하나의 흐름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이번 9월달 장세에서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어지간히 올라가도 기본적으로 중기 다이버전스가 다 해소가 안 될 거고 넘어가면은 오히려 약간 실현 차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상승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막 폭락하느냐 이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술 조정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4, 5 이렇게 가면 거기서 이제 A, B, C 이렇게 보통 간다 그랬죠. 그 A, B, C가 뭐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길게 보면은 그래서 4부터 C까지가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박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1, 2, 3, 4, 5 갔다가 A, B, C 결국 보면 여기가 뭐 헤드앤숄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위쪽에서 이렇게 박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C가 쭉 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구간대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현재 상황을 뭐 그 정도 상황으로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움직임들까지 같이 보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안에 업종 뷰도 있거든요. 업종 뷰도 있는데 그 업종 뷰들까지도 같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다 맞을 수 없죠. 다 맞을 수는 없는데 이 시간은 제가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 관리 전략을 참고해 보시라는 차원이니까 이거 뭐 제가 늘 아시죠. 제가 잘 안 틀려서 이게 좀 재수 없는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맞았잖아요. 이번에도 조정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정 나왔을 때 막 또 막 시장 사람들이 막 추세 깨졌니 어쩌니 아닙니다. 박스 하단입니다. 그 이번에 살짝 넘어가려고 한 분위기가 돌아나가는 게 아직 반등심 매도 아니고 우리 시장 고점 시도할 것 같고 미국은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라는 게 제 전망인데 여기가 이제 매도라는 거죠. 여기가 지수 쇼츠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유 주식을 한번 이익을 실현하시는 시점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고 근데 우리 시장이 약해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약합니다. 잠깐 수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전처럼 현물 매수를 강하게 해주질 않아요. 물론 선물은 최근에 좀 들어오긴 하는데 이 레벨을 다시 상향 조정하지는 못했고요. 이거 보시면은 외국인 코스피 수급인데 외국인 코스피 수급이 계속 매도죠. 그죠? 외국인 계속 매도해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어떤 총체적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수급이 지금 좀 약하다. 그래서 뭐 어지간히 미국 시장 보면서 우리가 추종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자체 에너지가 좀 둔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 요인은 자 돈이 안 들어옵니다. 공인 예탁금이 쭉 빠져가지고 제가 한 가지 그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막 6%짜리 특판 예금 이런 게 작년 9월달 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억하기로는 9월 경에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요거 만기되면 주식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요 아직은 뭐 조짐은 없네요. 예, 돈 신규로 지금 개인 유동성도 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의 환율에서 들어올 리가 없죠. 예,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가 싼 거지만 외국인들은 추종 포지션을 취해요. 환 포지션도 원화가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원화가 강해질 때 들어와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추종적인 매매를 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면 자꾸 매수 매수 내려가면 매수 매수 하려고 하지만 외국인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금 수준이 있는 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밑에서 내려와서 있다가 이게 넘어가면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예. 외국인들도 한 포지션을 보통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급이 그렇게 강화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냐. 엔비디아 저렇게 좋은데도 삼성전자도 지금 별로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취약하다. 그러니까 지수가 제가 미국 시장이 고점이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지수 괜찮은 거죠.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되면 2600대 후반이나 700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볼 법한데 사실 체감적인 기대감이 그리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뜨겁게 보시기보다는 약간 미리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결정을 해두고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약간 이익을 좀 실현해놓고 가을장을 좀 여유롭게 가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좀 거슬리는데요. 이거 제가 외국인 선물 수급 자주 말씀드리죠. 이 외국인 선물 수급이 여기가 지난 한 1년여간 계속해서 지켜지던 빨간색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거기서 외국인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2021년도부터 외국인들이 이게 1년짜리밖에 안 나와서 외국인 선물을 계속 이렇게 팔다가 여기서 멈춰서 계속 지금 1년 동안 여 안에서 외국인들은 한 2조 원, 3조 원 안에서 좀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선물 가지고 계속 이게 박스를 쳐놨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게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급 포지션인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현재 코스피 선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물이 지수, 코스피 지수에 대한 포지션이 약화돼 있어요. 강화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로 역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 수급 레벨이 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아 외국인들이 지수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거 여기가 깨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지수를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로 현재 포지셔닝하고 있지는 않구나. 왜냐하면 선물은 매도 포지션이 구축이 되잖아요. 미결제 매도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빠졌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매도를 이렇게 한 2만 계약이 아니다 이거. 2조 원 정도 이전 포지션에 비해서 더 구축을 해놨다. 아니 뭐 외국인들 자금이 얼마인데 2조 원 가지고 그러냐? 아 이게 선물로 포지셔닝 해놓는 것은 외국인들의 해칭이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옵션이나 이런 합성 포지션을 걸어서 더 하방으로 강하게 이익이 나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외국인의 이렇게 선물 포지션이 레벨 다운돼 있는 건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망은 반등할 거라고 하면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저는 항상 미리 약간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을 때 와 좋구나 좀 떨어질 때 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물리고 밑에서 주식 다 털리고 이래요. 이번에도 여기는 오히려 사도 될 것 같다. 여기서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맞았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 이거 넘어갈 때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분할 매도 관점. 기술적으로 보면 아니 넘어가는데 어떻게 파느냐 할 수 있지만 지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구조로 보면은 아 올라간다고 해서 막 환호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 데이터들 나빠지면서 긴축 중단 때문에 올라오면은 경기가 오히려 다시 아젠다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밀려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9월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8월 말일이니까. 월봉도 보시면은 이번 달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망치 형태로 아래꼬리가 이렇게 쭉 달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받아서 올리기보다는 박스권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 한 몇 달 정도 더 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9월 반등하면은 다시 또 박스 상단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종목 섹터들도 잠깐 보면은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일단 먼저 2차전지 잠깐 의견을 좀 드리면 뭐 제가 다 맞을 순 없습니다. 제가 다 맞을 순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뭐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면
한국 2차전지 산업은 지금 대한민국 대형 산업 중에 가장 좋습니다. 예, 가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라고 볼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고요. 중국도 안 좋고, 중국은 이제 완전히 중저성장 국가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값싼 임금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을 무기로 해서 디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던 그 중국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 중국은 이제 끝나서 중국이 신창타 얘기하고 뭐 뉴노멀 얘기하고 공동부유 얘기할 때, 공동부유 얘기할 때 한 2년 전인가 1년 6개월 전인가 이 시간에 그랬죠. 중국 관련주 하면 안 될 것 같다. 공동부유는 중국 다 같이 가난하게 살자 이거거든요. 흑묘 백묘는 야 잘 뭐 잘하는 놈부터 가라. 우리 따라갈게. 이게 약간 자본주의 구조인데 공동부유는 그냥 사회주의 다 같이 그냥 배급받아서 우리 그냥 힘들더라도 다 같이 그냥 가보자 이거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중국은 이제 중저성장 국가로 가고 있는 게 과도기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리가 뭐 콩고물도 이제 확 줄었고 거기에다 관계도 안 좋지. 그냥 뭐 일반 경기 민감 산업이나 이런 쪽 힘들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올해 9월 이후부터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코로나 보조금들 이제 상환 시작해야 되죠. 대출 상환 유예해 줬던 것들 상환 시작하죠.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 원리금 상환 유예 시켜 줬던 거 9월 달에 끝나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애플도 아이폰 지금 신작 아이폰 15가 나오는데 과연 많이 팔릴까? 예. 그 시점에 딱 그 미국의 그 학자금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잉여 저축이 급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의 달러트리라든지 나이키라든지 미국 소비주시들이 다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많으니까 사실 한국의 경제 구조나 대형 산업들이 지금 대부분 다 안 좋아요. 반도체도 지금 AI 덕분에 엔비디아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좀 트여 있는 거지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반도체도 지금 엉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클적 관점에서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 산업이니까 수요가 지금 강하지 못하니까 공급을 뭐 조절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산업 업황일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은 2차전지, 자동차, 전기차 산업만큼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차전지가 무너진다? 전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근데 이 산업 전망을 제가 의심하진 않아요. 산업 전망은 여전히 아주 긍정이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선호도를 최상권에 최선호 섹터로 여전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7월 26일에 형성해놓은 이 고점으로 인해서 2차전지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뭐 거의 안티가 돼 있죠. 셀 사이드 정도의 상황이 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랄까 일종의 군중 심리도 있고 혹은 뭐 스마트 투자자가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수급적으로 MSCI 같은 것들로 인해서 포지션이 강화돼 있지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개인이 흥분해서 이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딱 거래대금이 여기 피크아웃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환상에서 좀 깨어난 거죠. 일반 개인 투자들도. 아, 이렇게 마냥 올라갈 수는 없구나. 그리고 이런 급등이 과연 단기간에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급등을 쫓아갔다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50%가 까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에코프로 BM이 이 코스닥 시총 1위 하던 종목이 한 달 만에 마이너스 50%라는 이때 장이 그게 빠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만 보다가 내려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흥분 안 한단 말이에요. 많이 흥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뭐 2차전지가 안 좋다 위험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0% 이미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와 있고 대신 탄력이 떨어졌다는 거지. 예. 2차전지가 그동안 주도 역할을 했는데 얘네들이 탄력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잠깐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IT 투자자들의 거의 뭐 희망이자 빛입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번 분기에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약간 막 이 전처럼 뜨겁지 못한 거죠. 물론 대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막 눈 까디집고 올라오던 이 시세는 지금 엔비디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도 두 축이었던 2차 전지와 AI 반도체 섹터 종목군들이 투자자들이 뜨거워야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 투자자들의 온도 자체가 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업종 종목 대비해서는 당연히 여전히 좋지만 이 주도 섹터의 어떤 투자자들의 뭐 흥분 상태랄까? 이게 지금 낮아서 장이 좀 미지근하다. 아,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하지만 여전히 이쪽 종목 섹터를 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산업은 안 좋으니까. 얘네들은 좋지만 전만큼 뜨겁지 못하다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여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요번에 9월 구간 이렇게 반등하고 했을 때는 이런 주도 종목 섹터들도 한번 이익을 실현했다가 추이를 보자. 이런 정도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마주들이 아주 난립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와 테마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예, 성장 산업은 이 산업이 현금 흐름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산업이라고 보는 건데 근데 아직은 좀 막연하고 먼 것들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뭐 초전도체는 뭐 좀 모르겠고요. 로봇 뭐 연말로 가면은 테슬라 AI 데이 앞두고 자율주행, 로봇, AI 이런 쪽이 지금 활발하게 테마가 형성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 쫙 급락 나오면서 다시 그 자금들이 이동하고 이런 식의 테마주 순환은 아주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노리실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쪽에서 거래하시는 게 맞고 좀 안정적으로 추이를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전지와 AI 쪽을 보시되 전만 못하다. 그러니 이번 9월 구간에서 시황으로 밀고 올라갈 때 조금 이제 포지션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마주가 움직이고 대중주 내지는 경기주나 이런 주도주군들이 좀 약화되어 있으면 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여러분들이 멘탈 심리적으로 되게 포모가 심하게 올 수 있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국내 픽아웃은 7월 달에 지나갔다라고 보시고 조금의 속도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참고하시고 일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제 채널에서 또 진행을 하니까 안내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